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하창봉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급하게 마이크를 네. 차셨어요. 머리 뽑으셨네요? 그러네요. 네,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변화를 가지고 좋습니다. 오신 네. 대표님과 오늘 함께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수급에 대해서 골라주셨어요. 네. 최근에 개인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뭐 그렇다 보니 외국인 기관은 좀 사고 있는 상황인데 요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분석을 해볼까요? 밤새 또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물론 뭐 정은재 수상팀장이 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은 또 애플이라든지 애플도 사실 수학 개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애플 이제 밤새 6% 상승을 하고 뭐 아마존도 급등을 하고 사실 글로벌 증시가 추석 명절 이후에 보면 연일 지금 8 거래일 연속 우리 국내 증시도 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에서 매도가 많이 잡히고 있어요. 어제까지 보니까 대략 7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목을 좀 재밌게 적어봤는데 길 잃은 동학개미 돌아와요 그쪽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이 동학개미는 사실은 이제 범용이라 보시면 돼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은 길을 제대로 찾고 계시고요. 네. 이제 시장이 보여주는 이제 우리가 노멀한 지표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9월 28일 이후부터 개인이 어제까지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대략 7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제가 올해 2020년 로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연속 일수 기준으로 개인 코스피 순매도가 7거래일 연속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3월 이후도 마찬가지고 연초 기준으로요. 오늘도 아마 코스피 쪽 매도할 확률이 높다면 개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매도가 좀 포착된 게 9월 28일 그러니까 이제 추석 바로 전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포인트가 2300 지금 2400포인트니까 아마 지수와 상관없이 개인 포지션에서는 매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뭘 팔았는지를 체크 봤더니 역시나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그래프 조금 작은데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겁니다. 네. 외국인들이 9월 한 달, 그러니까 10월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각 1조 정도 매수를 했고 LG전자 7천억 정도 매수를 하는 동안 LG화학, 그 다음에 LG전자 근데 이제 개인은 오히려 이쪽에서 반대 포지션을 취한 거죠. 왜냐하면 글쎄요. 좀 지겨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또 상대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최근 7거래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IT 대형주가 장의 중심에 있는데 오히려 개인 포지션은 그게 매도가 나오는 거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아까 7거래일 연속 매도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걸 봤습니다. 네. 네. 봤더니 이제 어제 현재가는 어제 종가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대략 4,7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리고 LG화 뭐 코덱스 레버리지 하이닉스 있는데 일단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우리가 시그널 기준으로 보면 바이 앤 홀드 시그널에 있습니다. 네.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삼성전자 6만 원대 하이닉스 8만 5천 원대 주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속서는 신고가입니다.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괜찮은 거고 카카오 매도는 제 지금 현재 스코어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에 조금 언택트 대장주들이 부진한 장이니까 이러한 부분은 조금 잘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대한항공 LG생활건강은 이제 올라오는데 이걸 팔았다. 아마 조금 후회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제일 보였고 오늘 SK케미칼도 장 중에 지금 장 초반입니다만은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SK케미칼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인데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시 임상 3상을 개시한다는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현재 포지션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기타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항공, LG생활과 이런 종목을 조금 빨리 매도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결국은 개인들이 팔았으면 그 뒤에 이제 매수한 그렇죠. 쪽이 이제 네. 외국인 기관일 텐데 네. 최근에 이제 뭐 그 만기 전후하고 그렇게 할 때 기관들이 좀 매수한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기관도 최근에 이제 최근 기준은 아까 대부분인데 9월 28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키움 접근에 말씀드렸는데 9월 28일이 이제 보면 월요일이었다는 것도 있고 또 네. 하나가 윈도 드레싱이 상관없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주 9월 달 추석 전으로 돌이켜보면 9월에 어떤 수익률을 픽스시키기 위해서는 금요일까지 9월 25일까지 매도하면 되는 거고 9월 28일부터 수급의 변화가 들어온 게 기관과 외국인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개인들이 한 1조 7천억 팔았으니까 네. 당연히 그 상대편에 외국인이 있었겠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고스란히 반대쪽을 샀겠죠. 보겠습니다. LG화학을 가장 많이 샀어요. 한 4천억 정도 샀고 근데 물론 LG화학은 지금 주가 관점에서는 약간은 중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코나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 네. 이슈 자체.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영 안 갑니다. 갈 듯하면서 안 가요. 물론 이제 상승세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된 것이 아까 우리 표에서 봤다시피 가장 좋은 고무적인 거고 외국인도 카카오는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팔고 있는 카카오. 근데 지금 스코어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라고 백전백승하는 건 아닙니다. 기관에 따라 좀 다른데 카카오 내외에 대한 외국인의 사랑은 조금은 제 판단으로는 조금 뭐 장기적으로 받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다만 SK 바이오팜이 좀 돋보입니다. SK 바이오팜이 지난주였죠. 1개월 보호 회수 하향 물량이 해제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14만 원대, 15만 원대 올라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 마감을 했는데 좀 괜찮을 좀 반등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외국인이 전기 전자도 많이 삽니다만은 조금 고무적인 거는 호텔 신라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우리가 보통 내수주들도 사고 있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되고요. 네. 이거를 조금 더 기관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기관들은 최근 7일 동안에 이제 금융 투자의 매매가 좀 많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 개라고 이야기하면 7개 기관을 같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펀드 같은 경우는 투신 연기금이고 금융 투자는 증권사죠. 약간 단기 성향이 있긴 있는데 일단 ETF 투자가 당연히 좀 많습니다.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코스피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150 ETF를 계속 좀 집중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뭐 2,300억 1,000억이니까 가장 많이 샀고요. 네. 또 하나 기관들이 특징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당연히 인덱스니까 편입을 시키겠습니다만은 조금 기관 수급에서 특징적인 것은 화학주와 금융주를 산다는 겁니다. 그 화학주의 하나가 이제 롯데케미칼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개인 순매도 상위에 있었던 기업이죠. 개인들이 파는 그 롯데케미칼을 기관들은 좀 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5만 원대 언저리까지 왔는데 니콜라 이슈로 많이 하락을 하긴 했다가 최근 주가 보급력 관점에서는 그린 뉴딜 태양광 관련 쪽에서 가장 빠르게 좀 올라왔고 기관들이 보통 이맘때 10월달 11월달에 가장 많이 사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주인데 네.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면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같이 금융주들의 매수 그래서 기관 수급의 공통점을 딱 찾아보면 예, 보입니다.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금호수기 화학 그리고 SK케미칼은 이게 업종으로는 화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이오라 봐야겠죠. 네. 예, 지금 오늘도 보면 이제 아침에 한번 좀 SK케미칼의 최근에 주가가 잘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장전에 발표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3상 재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도 좀 사고 있고. 네. 자 이렇게 뭐 개인이 팔고 있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사니까 파는 부분도 네, 있을 그렇죠. 테지만 그 부분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각각 나름의 파는 이유, 사는 이유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양도세 때문에 개인들 파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길은 오늘 타이틀을 너무 제가 세게 적었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 타이틀 제목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네. 시장이 보여주는 수급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쪽은 아닙니다. 자 보시죠. 외국인들은 그러면 최근에 장을 이제 사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지난주에 나왔던 삼성전자 LG전자의 스프라이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보면 섹터로 조금 나눴을 때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의 어닉스 프라이즈 가장 중심에 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전과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실적 상승에 베팅한다 이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LG도 9천억대 후반, 삼성도 11조가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가전과 스마트폰이 절대적 영향을 한 거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는 나오고 있질 않았습니다. 뭐 가전이 올랐다고 해서 부품주가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일부 개별주 정도만 조금 올랐었는데 가장 우리가 외국인 수급에서 바라보는 건 워낙 강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지금 이 차트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최근 10년치 정도를 봤더니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대략 1,100원에서 1,160원대 구간에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섹터가 대부분이 자동차, 화학, IT였더라. 이런 좀 통계적인 데이터도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가 어제 이제 1,150원대도 잠깐 이탈했었는데 네. 환율 전문가들의 시각은 당분간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주 강성은 1,100원 이탈까지도 입증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환율은 더든 말고 덜든 말고 박스권에 갇혔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10년 데이터를 누적을 해봤더니 확실히 환율이 이렇게 1,100원, 1,150원 구간에서는 화학이나 IT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있었더라 그런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특징이 아까 제가 카카오나 네이버, 엔소프트에 대한 외국인 매수와는 좀 성급하신 것 같고 기관은 개인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이 뭐냐면
9월이 지나면서 조금 바뀐 게 뭐가 있냐면은 코로나는 계속 확산이 됐는데 아 BBIG로 포함됐던 이 관련주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BIG가 이제 보면은 인터넷, 바이오, 또 게임 이런 기업들 아닙니까? 네.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섹터에 대한 자금이 이제 쭉 빠지다 보니까 자동차가 먼저 치고 들어갔고 여기에 삼성의 한일세에 대한 실적 기대치와 화학주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매칭이 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자금이 좀 외국인들은 여기 적극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에 들어온다 이걸 잡을 수 있고요. 개인 투자가 주식을 왜 파냐 물어봤더니 일단은 그거 같습니다. 예, 대주주 양도세 부분 이거는 사실 아시죠? 뭐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은 대주주를 명명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전국적으로 20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굳이 10억 3억 이런 쪼갤 필요가 뭐 있냐? 지금 사실 국감에서도 계속 이 부분이 거론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장 좀 결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가 대선을 제가 생각했는데 미 대선을 바라보는 불확실성에 있어서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경계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개인들이 조금 좋아하는 종목들이 사실 삼성이 하이닉스 나쁜 건 아닌데 좀 무겁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코스코도 무겁고 고무석에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소형주 선호 현상에 따른 상대적 수급의 착시 효과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수익률에서는 네. 아주 아픔을 준 그런 종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매도가 있었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개인들이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뒤에서도 사는 종목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매도를 했으면 이제 나쁜 것만 보면 안 되니까 좋은 걸 봅시다. 매수를 그럼 뭘 하느냐 도대체 네. 7일 거래 연속 팔아 오늘도 아마 팔 겁니다. 예상컨대 뭘 매수한지를 봤더니 약간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기력 잃었습니다. 인버스를 사시다뇨. 아니 장이 올라가는데 물론 장이란 건 누구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버스에 대한 지나친 애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차트를 분석을 해봤는데 올해 6월달, 8월달, 9월달 정도에 단기적으로 2주 동안 지수가 코스피가 2%, 5% 쭉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의 모든 공통점이 이 25670, 이 코드 번호가 25670인데요. 여기서 시세를 10% 이상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수준에서 장이 급락할 때 급락하더라도 인버스에 대한 지나친 매수는 조금 수익률 게임에 상당히 피곤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NC 지금 안 갑니다. 이거 사고 계시고요. 예, 또 현대차는 뭐 오케이 뭐 중립 정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은 지금 약간 뉴트럴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실적도 물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주가가 저는 코나에 배터리 화재 이슈가 현대차 작년에 세타2 엔진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잘 달리던 타이밍에 조금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기대요인을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일정 기준으로 내일 정도에 수소차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요거 좀 보시면서 현대차도 보시겠지만은 오히려 수소차 관련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또 인버스 사고 있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겠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BBIG에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순매수만 놓고 보면은 아이고 이건 완전 기력 잃었다. 그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잘된 부분도 있고 네. 잘 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 이제 뭐 종목들을 보면서 쭉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서 네. 이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지 그 부분 좀 시간이 금방 갔군요. 사실 네. 코스피 수급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관계상 못 보이던데 네. 코스닥 수급은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그리 많이 드리겠고 장에 대한 전략인데 일단은 뭐 미국 어제 밤새 애플 또 뭐 아마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대형주 개별주 실적 시즌입니다. 아이폰은 이제 과연 내일 출시하고 나서 미국 시간으로 이제 미국이 오늘이니까 우리 내일이 되겠죠. 네. 또 아마존은 또 프라임데이라 해서 이제 프라임 고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말하는데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보면 어제도 많이 움직인 게 화장품, 여행, 관광 뭐 이런 종목들인데 원화 강세가 어떤 트렌드를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 관점을 좀 보시고 해서 코스피 쪽은 원화 강세 내수주 쪽은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까 중소형주 테마들은 뭐 그린 뉴딜, 수소, 자율주행, 5, 2차 전지 중으로 좀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힘은 여기까지가 제일 강합니다. 뉴딜, 수소, 자율주행까지 요거 계속 좀 로테이션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5G와 2차 전지는 일단은 애플의 주가 흐름과 함께 연동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